예쁘다,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2점. 다시 뛰는. 2점.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럴리가요.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에 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실은 뭐 오늘 아까 사회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은 오늘은 조금 여기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뒤에 앉아서 했는데 무척 전투적이네요, 오늘 분위기가. 네. 좀 더 차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좋습니다. 예. 꼭 선거 직전에 놓여있는 분들 같이 정말로 신입 당원 분들은 어디에? 아, 노란색. 파란색. 예, 노란 파란색이요? 파란색.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화를 내실지는 알겠는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여하튼간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짧고 또 뒤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몇 마디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다른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일할 때 느꼈던 것 까지 말씀드리고 내려가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제 아마 오늘 신입 당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들도 민주 당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큰 책임을 좀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자기 의견이 없으면 져야 할 책임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 당원이 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는 지기도 하고 또는 수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삶을 또 이 활동을 해나가실 텐데 저도 선거운동을 여러 번 했었고 또 뭐 저는 사실은 당원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좋아서 또 혹은 그 상황에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인 것 같아서 나름의 책임감 혹은 뭐 사명감 혹은 뭐 그런 감정으로 일을 했던 적은 있었지만 어떤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파적인 입장에 섰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입장에 서든 간에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고 또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큰 의미와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버티기가 혹은 지내기가 팍팍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번의 혹은 여러 명의 대통령들을 거치셨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주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무척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좋지 않았던 시절이든 좋았던 시절이든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좋았던 기억들로 되게 힘을 얻고 또 좋았던 시절은 그 좋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예? 예, 되게 맞는 말을 하러 올라오죠. 여기서 틀린 말을 하면 아직도 곤란해집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 뭐 복잡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주변 머리도 못 되고 혹여 지난 정부에 대한 혹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거기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 20여 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질문 내지는 어떤 말씀을 하나씩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혹시 있습니까?